교회 수련회 끝내고 지금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온몸이 엄청나게 지쳤습니다. 잠을 못 자서 엄청 지쳤습니다. 어제 도착해서 기도하고, 새벽에 게임도 하고, 일정이 12시 반에 끝이 났는데, 일정 끝나고 3시 반까지 애들 막 탁구 치고 일한다고, 그거 본다고, 잠을 못 잤어요. 탁구 치고 들어가서 교대로 샤워하고 누우니까 4시 반이더라고요. 새벽 4시 반인데, 잠이 안 와가지고, 잠자리도 바뀌고, 그래서 잠이 안 와가지고, 4시 반 되니까 한 명씩 코를 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소리 듣다 보니까 6시가 됐어요. 그래서 또 기상했죠. 그래서 아침에 큐티라는 걸 처음 해봤습니다. 태어나서. 연속컵에 주의하세요. 교회 수련회도 처음 와봤고, 큐티라는 것도 처음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을 먹고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이후에는 이게 뭐 게임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단체 활동 시간이 있었는데 조별로 하는 활동이었는데 전신갑주라고 그 만들기를 했어요. 만들기 같은 거뭐 이렇게 전신갑주에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뭐 만들기를 했는데 게임을 통해서 얻은 획득한 아이템을 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저희가 게임하는 것마다 다 졌어요. 그래서 늘 아이템을 얻을 때뭐 남는 것만 이렇게 획득을 했거든요. 획득이 아니고 남는 것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게임 룰도 처음에 이렇게 진행자가 두 명이라서 조금 이렇게 오해가 있었고 혼선이 있었고 어쨌든 저쨌든 공평한 게임에서 저희가 다 졌어요. 제가 좀 몸이 안 좋기도 하지만 일찍 참여를 해야 되는데 촬영한다고 바빠갖고 참여를 못 했거든요. 아무래도 남자 한 명이 더 빠지고 차이가 좀 나겠죠. 그리고 또 찬양팀도 저희가 또 있어가지고 또 같이 함께 하는 시간이 적어가지고 뭐 다른 팀도 근데 마찬가지죠. 찬양팀 있는 건. 그랬는데 다 치고 남은 아이템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결승에서는 반전 1등을 했어요. 결승에서는 1등을 해가지고 선물도 받았습니다. 어저께 뭐 보물찾기 같은 거 해가지고도 그두 번째 비싼 상품인가? 제일 비싼 상품인가 받았거든요. 하여튼 뭐두 명밖에 안 주는 상품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뭐 상품권 받았습니다. 1등 해가지고 오늘도 1등해서 상품권 받았고요. 시속 80km 이동식 카메라 주의 구간입니다. 다른 분들은 벌써 도착했을 건데 5시에 마쳤는데 5시에 맞춰서 직원 데리고 이제 출근시켜줬다가 지금 퇴근시켜주고 간다고 그 사이 저는 이제 목욕 가가지고 몸도 좀 녹이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많이 지금. 지금이 8시가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몸이 상당히 좋아졌었는데 몸에 뭐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육이 막 생기고 잘때 떨리던 게다 없어졌거든요. 그 얼굴에 마비끼 있고 숨잘못 쉬던 것도 없어졌고 이명도 많이 줄었고 근데 갑자기 다시 또 이게 목에 긴장이 되고 턱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목에 긴장이 되면서 턱은 뭐 계속 왔다 갔다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었고요.
목이 긴장이 되면서 자는데 다시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떨린 게 불과 며칠 안 됐는데 그게 다시 떨려요. 그리고 다시 얼굴에 약간 저릿저릿한 기분, 찌릿찌릿한 기분이 또 생겼고요. 약간 마비끼가. 목도 긴장감이 생겼고요. 몸도 좀 떨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다음에 수련회 가서는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또 눈이 근육이 풀려가지고 좀 어지럽고 잘 안 보여요. 눈이 초점도 좀 잘 맞아졌었는데 다시 또 눈이 좀 잘 안 보이고 어지러운데 그 상태로 수련회에 가게 됐습니다. 수련회에 가서 잠도 못 자고 1박 2일을 보냈지만 더 심해졌냐면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피곤하고 잠이 오는데 차에서 지금 이렇게 목욕 갔다가 차에서 쪽잠을 좀 잤거든요. 그때도 몸이 좀 떨리긴 하던데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예전에 떨릴 때처럼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고 뭐 오늘 자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몸에 기운이 빠지거나 이러진 않고요. 그리고 오늘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을 교회에서 뵈도 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보자마자 기도하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다가 끝나자마자 자기 그 순이라고 자기 순에 가서 그 모임을 갔거든요. 그때 뿔뿔이 흩어지니까 자기 순 가족밖에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순 가족하고도 개인적인 대화는 거의 할 시간이 없고요. 그날 들은 말씀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수련회 가고 수련회에서 참석해도 계속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지만 이제 게임을 하기도 하고 조가 정해졌잖아요. 조별로 게임을 하니까 새로운 조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다행이었던 게 처음 가서 새 가족일 때 만났던 자매랑 우리 순 같은 순에 있는 자매가 있어가지고 아는 사람이 두 명 있어서 조금 처음 하는 수련회인데 조금 이렇게 힘이 됐어요. 딱 만나자마자 어우 반갑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힘이 좀 됐고 그리고 이제 같은 방을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방을 배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분들하고도 또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막 애들 탁구 치고 놀 때 새벽에 잠 안 자고 그때 이제 또 그동안 이야기도 못 해봤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친구들하고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래서 다시 오는 주말에 교회를 나갈 때는 좀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형제 자매들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할 수 없었는데 뭐 이렇게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같이 수련회를 와서 밥을 같이 먹고 같이 또 이제 게임을 하고 그리고 같이 또 큐티도 하고 같이 탁구도 치고 하면서 좀 더 서로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가면은 그 순 모임이 없고 찬양하고 나면은 탁구나 볼링이나 이렇게 뭐 양궁이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산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단체 활동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 이번에는 아마 그 청년 2부 그러니까 27살 이상 결혼 안 한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고 대학부랑 같이 하는 걸로 알아요. 대학부 애들 그러니까 20살부터 26살까지 청년 1부랑 청년 2부가 같이 하는 시간이라서 이번 주는 또 좀 더 젊은 친구들하고 청년 1부에 있는 친구들하고 프리즘 라이브를 잘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요.
아직 프리즘 라이브로 생방송도 안 해, 아니, 편집도 안 해봤고, 그거 가지고 라이브는 하니까 되던데, 이게 비디오로 찍으니까 짧게 끝나버려요. 그 길게 찍는 방법이 있을 건데, 아직 몰라가지고 짧게 끝나가지고, 그게 또 저장된다고 또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다시. 근데 이 폰은 그 앞뒤 장면을 돌려버리면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 쪽으로 비치게 했다가 나 쪽으로 비치게 하면 꺼져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수련회에서 좋았던 건 12시가 넘어서 약 닭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치킨이죠. 치킨을 준다는 거. 오늘 제가 잠이 좀 없어요. 늦게 자잖아요. 올빼미인데 12시 반인가 돼가지고 치킨을 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더운데 수박하고 포도하고 과자하고 치킨하고 나오길래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막 게임하니까 또 막 늦게까지 하더라고요. 그 심야에 하는 게임도 좋았고요. 비가 왔는데 보물찾기를 했거든요. 비 왔는데 보물찾기 했는데 뭐 찾기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끝에서 두 번째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찾을 거 다 찾아버려가지고 이제 찾기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나가니까 뭐 다섯 개를 한꺼번에 찾았죠. 눈에 다섯 개가 동시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거에 따라서 어떤 상품을 줄지가 이제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됐어요. 하나만 가져야 되니까. 근데 하나를 가졌는데 다행히 버렸던 건 깡이고 가진 건 제일 비싼 건가 두 번째로 비싼 거 두 명밖에 받지 않는 거 그걸 받았습니다.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번 주는 청년 일부랑 대학생들 26살 이하 같이 뭐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어서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 사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말고는 볼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미리 알아놔야 또 그 애들이 나이가 27살이 되면 청년 입으로 올 때 이제 낯설지 않잖아요 서로. 그래서 이번 주는 또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다음 주 토요일은 청년 2부에서 계곡에 물놀이를 가요. 아직 올여름에 피서를 한 번도 안 갔거든요. 뭐 인터뷰하거나 아니면 봉사활동 가거나 그게 전부였어요. 피서활동 간 게 없어서 이번에 기도 수련회 가는 게 피서활동 피서?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갔는데 사실은 피서는 아니죠 이게. 근데 뭐 기도하고 하는 거니까 여기 보이는 계곡이 저희 교회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기 큰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여기를 거의 매일 지나다녔거든요. 제가 몸이 아프고 거의 여기를 매일 지나다녔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들어가고 싶었고 3년 전부터는 이제 그 일주일에 몇 번씩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아니 한 달에 몇 번씩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너무 들어가고 싶던 곳이었어요. 이상하게 끌어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다니게 되었고요. 저희 교회 버스도 많이 보이네요. 이번 기도 수련회는 사실 기도하고 공부하는 거지 노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은 진짜 물놀이를 갑니다. 청년 2부에서 몇 명이나 갈지 모르겠지만 좀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좀 더 서로를 알고 싶고 하니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많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일요일 날은 또 이제 다시 주말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화요일 날은 또 교리 교육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또 이제 교리 교육을 듣거든요. 그 사이에 교리 교육을 듣고 교리 교육 들을 때도 좀 일찍 가면 좋은데
요리 교육 듣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늘 빡빡하게 가가지고 바로 수업이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어요. 또 끝나면 또 헤어지기 바빠서 또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고 수업 시간에 얼굴 보는 게 전부거든요. 조금 일찍 가야 될 것 같아요. 교회도 이렇게 사람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사람을 보고 가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교회에 나갈 수 없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2,000명의 교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교회를 잘 다니려면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도 중요하고 관계 자체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만남의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또 그 시간을 그 만남을 또 어떻게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뭐 참석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교회라는 곳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사회에서 쉽게 던지고 할 수 있는 농담들도 교회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친하다고 생각하거나 친해지고 싶을 때도 조금 더 신중하게 말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장소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 또 분위기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막 웃으면서 농담하면서 만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니까요. 물론 친해지면 다 똑같죠. 친해지면. 근데 저는 같이 믿음을 가지고 같은 교회를 다니니까 처음 보는 사람도 그냥 같은 가족, 식구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처음에.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이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있는 거지, 처음 보는데 가족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그냥 내 느낌인 거지, 내가 그러고 싶다는 거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또 사람마다 다르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고, 그 관계라는 건 어디에서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지만 교회 나갈 때는 관계가 중요하긴 하지만 사람을 보고 가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오래 다니기 힘들죠. 그리고 뭐 밖에서 만나는 친구, 노는 친구 따로 있고, 믿음 가지고 또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가 따로 있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도 친해져 가지고 그 친구들을 밖에서도 볼 수 있는, 밖에서 안에서 또 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교우들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죠. 그렇게 또 친해지고 싶고. 근데 우리가 밖에서 만날 때는 비슷한 취미라든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교회에서는 너무 다른 분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성향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고 나이가 다 다르잖아요. 밖에서 만날 때는 취미가 같아서 모였고 성격이 비슷해서 모였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회에서 만날 때는 다 성격이 다르고 다 나이도 다르고 다 취미도 달라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남들이 상처받거나 다칠까봐 더 조심스럽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공통적으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좀 모태신앙이다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좀 소심하다, 좀 낯가림이 심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 볼 때는 전혀 안 그런 것 같았는데 새가족반에 들어갔을 때도 제가 처음 가니까 낯설어 할까봐 저를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먼저 말 걸어주고 이렇게 좀 편하게 잘
대해줬는데 적응을 잘할 수 있게. 근데 그건 역할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역할이니까. 근데 그런 역할들을 보고 저는, 아, 이 사람이 왜 낯가림이 있다고 그러고 왜 소심하다고 그럴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원래 그런 성향이지만 자기 역할을 너무 잘 충실하게 잘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밝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좀 친근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같이 그냥 농담해버리거나 좀 심한 농담을 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반어법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면은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쁜데 못생겼다고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밖에서는 농담하면서도 친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걸 좀 배웠죠. 예. 아, 배고파 죽겠습니다. 지금 배가 엄청 고파요. 그 아침 점심 그 나오는 정량의 밥을 먹다 보니까 배가 엄청나게 고픕니다. 그리고 교회 밥은 소화가 잘 돼요. 사실 절에 그 부처님은 가잖아요. 그럼 절밥은 세 군데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체하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 밥도 정말 소화가 잘 돼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뭐 친구들이 많아져서 정말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교회 친구들이 밖에서까지 만나고 연락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한 친구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카톡도 하고 밖에 지나도 한 번씩 하고 이렇게 서로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활동을 같이 하다 보면 어느새 그런 사이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그러려고 조금 더 열심히 활동하는 것도 있고요.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실 너무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뭐 영어 알파벳 ABCD 배우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제가 성인 예배만 드렸으면, 또래 모임만 했으면 이렇게 성경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냥 교회 나가면 그냥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양 노래하고 그냥 오는 게 다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청년 예배를 같이 보다 보니까 이제 순모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목사님께서 이제 청년 모임에는 좀 더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또 교리 교육도 제가 듣고, 그리고 또 청년 예배는 순모임이라고 있어서 그날 말씀 들었던 걸 가지고 또 이렇게 그 대화를 해요. 토론을 해요. 자기가 생활하는 것과 비추어서 토론도 하고 자기 경험과 비추어서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왔는지 이야기도 하고, 그날 말씀 들은 것과 자기가 살아온 것도 또 비춰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성경을 알아가는 것 같고. 그런 걸 알아갈 때 제가 좀 더 교회를 잘 다닐 수 있고 믿음을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나, 믿음이 좀 더 빨리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남들이 교인이라고 하지만 믿고 싶어서 나가는 거지 믿음이 딱 들어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태신앙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 지금 새가족들 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제 이쪽 지역으로 직장이 옮겨오면서 직장 때문에 교회를 이제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다니는 게 아니고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교회 처음 다니는 거거든요, 아예. 뭐, 5살 때 잠깐 가본 적이 있지만, 초등학교 때 잠깐 가본 적이 있지만, 이제 처음 다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청년부에는 거의 다 직장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직장인이고, 지금 의대생도 2명 있고, 거의 직장인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공무원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약간은 별종이에요. 교회도 처음 나왔고 나이도 많고 나이 많은데 청년부에서 활동을 하고 나이가 많아도 총각이니까요. 그리고 사업을 하고 그 저처럼 조금 별난 사람도 없는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좀 별나던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착실하게 학교 다니고 착실하게 졸업하고 착실하게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처럼 좀 별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요거를 아마 뒤집으면 꺼질 거예요. 아마 뒤집지 못하고 그대로 꺼야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끄겠습니다. 아유 어둡네요. 불을 좀 켜겠습니다. 이뻐요? 시바입니다. 시바. 시바, 시바견, 시바. 욕이 아닙니다. 시바견. 시바. 어저께 제가 4시쯤 출발해가지고요. 아, 5시? 어저께 5시쯤 출발해가지고 1박 2일로 기도 수련회를 갔다가 지금 도착했습니다. 24시간이 지났죠. 지금 거의 한 29시간 만에 잠 한숨 못 자고 지금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배가 너무 고파서요. 일단 밥부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면 아마 길게 잘 것 같아요. 아니면 짧게 깊게 자고 깨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아플 때나 힘이 없을 때 그때가 훨씬 그 여자를 만나기에 좋을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은 타임이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되게 크고 좀 이렇게 울림도 되게 많아요. 목소리에 사실은 방송할 때는 제가 아프고 방송을 해가지고 목소리도 작고 힘이 없고 공명도 없는데 원래는 공명이 굉장히 많거든요. 목소리 그러니까 목소리도 크고요. 근데 아프면 힘이 없으면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잖아요. 좀 착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지금 좀 조용조용하죠. 빨리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을 다 먹고 지금 차에 세면도구를 가지고 갑니다. 짐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 귀찮아서 짐을 꺼내야 되겠어요. 양치를 해야 돼가지고 밥은 먹었고요. 불이 꺼졌죠. 모텔이 불이 꺼졌습니다. 모텔이 불이 꺼졌다는 거는 팔 방이 없다는 거예요. 방이 다 팔려서 팔 방이 없다는 겁니다. 잠겼나 보자. 지금 모텔 한 군데는 이미 불이 꺼졌고요. 방이 다 팔렸고요. 지금 여기 모텔은 아직 방이 남아 있습니다. 요렇게 지하에 차를 대고 요렇게 올라와서 요렇게 밖에서 나가는 길이 있고 요렇게 해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저렇게 해서 엘리베이터 타는 데가 있어요. 객실도 나와 있고 방이 몇 개 있는지 나와 있고 엘리베이터 타는 길이 있습니다. 남바가 보이면 안 되니까 쭉 차들도 많네요. 쭉 차들도 많네요. 저기 모텔은 벌써 불이 꺼졌고요. 여기 모텔도 차들이 많네요. 좀 있으면 여기도 불을 끌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선물 받은 꿀입니다. 벌꿀. 아 밤꿀. 선물 받은 꿀이고 밤꿀이에요. 요거는 교회에서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렇게 뭐 저한테 이렇게 쓴 것도 있고요. 제 우편함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써서 넣어준 거죠. 좀 이제 읽어봐야 되겠어요. 어떤 글이 적혀 있는지, 욕이 적혀 있는지, 좋은 말이 적혀 있는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